우리가 와인 1이라고 만들어 놨으니까 그거요. 여기 오른쪽에요. 파일 패널에서 와인 1.html을 찾아서요. 예. 더블 클릭할게요. 이미지를 삽입하래요. 그래서 소믈리에란 그 앞에 커서를 딱 갖다 두고요. 이미지가 와인 6번이라 그러네요. 예, 와인 6번 이미지. 알터네이트 텍스트에는 뭐라고 적어야 될지 잘 몰라서 그냥 오케이 할게요. 뭐라고 적어야 돼? 그렇게 의미 있는 그림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냥 오케이 할게요. 크기 줄이라는 얘기는 없는 것 같은데요? H 값에 10을 주래요. H 값에 10을 주라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 이 이미지 양쪽 옆으로 10의 여백이 생겨서 옆에 글자를 떨어뜨려라 이런 의미거든요. Y는 6번인데요. W 쪽. 아래쪽에 W니까 아래에 있을 거예요. 아, 거긴 섞여 있나 보다. 그러면은 코르크 따개 같이 생긴 거, 네모난 거. 정렬 한번 눌러 주실래요? 거기 이름 같은 거 누르면요, 정렬돼요. 예. 나오죠? 그게 컴퓨터가 없어요? H 스페이스는 이미지의 오른쪽과 왼쪽에 다 여백이 생기는 건데 우리는 이 방식 사용하지 않고 왼쪽은 딱 정렬을 맞춰주기 위해서 오른쪽만 딱 여백을 주기 위해서 이 방법 안 쓰고 마진 라이트 방식 썼거든요. 지금 여기 결과물에는요 이미지가 더 필요한가? 아, 또더 필요하구나. 그러면 아이디 값 줘야 되겠네요. 어쩔 수 없이 그죠? 그래서 이미지에다가요 밑에 프로퍼티스 아이디 값을요 뭐라고 할까요? W1이라고 할까요? Y는 1번 이미지라 좀 있으면 2번이 또올것 같아서 그냥 W1 할게요. 자, 그 다음에는 스타일 시트 곧바로 들어가면은 아마 인식할 거예요. New CSS 룰 아이디 인식됐죠? 오케이 누르고 이미지의 오른쪽 여백이니까 카테고리 이동을 해야 돼요. 한20 할까? 라이트? 박스 누르고요. 체크 풀고요. 라이트에다가 여기 적고요. 옆에는 px가 저절로 되더라고요. 예. 원래 교재는 10인데 표시가 안 나서 화끈하게 하려고. 자, 오케이 할게요. 자, 그다음에 66쪽 들어갈게요. 66쪽에 이미지 더 넣으라고 돼 있는데. 그죠? 66쪽에 19세기경 앞에 클릭하고요. 그 앞에도 이미지가 들어가야 돼요. 19세기경 앞에 이미지가 이번에는 글라스 2라는 거예요. 글라스 2. 1, 2 중에 2. 여긴 알터네이트 한번 해볼까? 글라스라고 해볼까? 알터네이트 한번 해봤어요. 괜히. 요 밑에다가 하셔도 상관없어요. 글라스 이미지라고 한번 적어봤어요. 적어봤어요. 테두리 하라고 돼 있네요. 그죠?
우리는 테두리를 우리는 스타일 시트로 했죠. 그럼 아까 지금 우리가 W1을 핸들링을 아 얘는 아닌가요? 얘는 아이디 안 적었구나. 아이디 적어야 핸들링하지. W2라고 아이디 적어야 되겠네요. 그죠? W2. W2 이렇게 적고 자, new CSS를 아이디에 더블 샵 컴파운드 자꾸 컴파운드로 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시냐면 컴파운드 내비둬도 상관없고요. 앞에만 지워도 되긴 되는데 이렇게 해도 되긴 되는데 샵 W2만 남기면 돼요. 왜냐면은 아이디로 가면 타자를 쳐야 돼서 귀찮잖아요. 그냥 컴파운드가 복합체라 여러 개 이제 우리가 이게 쭉 이게 지금 이게 아이디를 여러 개 써서 이렇게 다 인식을 했는데 우리는 이제 컴파운드에서 앞에 거 지우고 오른쪽 거샵 W2만 남겨도 뭐 문제 안 생겨요. 오케이. 테두리요? 그럼 보더죠. 보더에 이번에 점선 한번 아니 대시선 할까? 대시선 2포인트? 1포인트 너무 조그매서 2포인트 하고 색깔은 뭐 자기 마음대로 해보세요. 아무거나. 아무거나. 어플라이 한번 뭐 나오겠죠. 그죠? 그리고 하는 김에요. 여백 설정까지 할까? 아, 근데 교재에서 보니까 이미지 교재 보니까요. 66쪽 3번 보니까요. 이미지예요. 오른쪽 여백 생겨야 돼요. 아, 왼쪽. 그죠? 이미지 왼쪽이죠. 그러면은요. 박스였죠? 박스의 마진이었죠. 마진에 얘는 왼쪽으로 좀 있으면 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레프트 20 정렬도 여기서 할수 있을래나? 오케이 누를게요. 얘는 스타일 시트 정렬이 아닌 거 여기서 HTML이라 HTML에 약간 달라요. 스타일 시트랑 HTML에 얼라인에서 라이트였죠. 예, 얼라인에서 라이트예요. 이미지 크기 줄이란 얘기는 안 나왔죠. 그래서 내비뒀어요. 이제 된 거야. 문단 두개 걸쳐서 이렇게 딱 들어가네. 우리가 문단 요거 두 개죠? 이미지가 크면 문단 여러 개 걸쳐서 이렇게 예, 보여준다는 걸알수 있네요. 브라우저로 볼까요? 브라우저? 브라우저로 볼게요. 우리가 이것저것 실습을 해서 이것저것 막 이것저것 막 짬뽕으로 막 들어가 있어요. 이건 간단하네. 연결해서 뭐 하려니까는 이게 다인 것 같은데요. 얘는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도 해주려고 그랬는데 이게 끝이에요. 예, 요거는 요게 끝입니다. 너무 간단하다.